청주 지영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기도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자 코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20 과목을 개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성화 끝났고요. 그리고 영성 집회 있었고, 또 부부 성년 잔치 있었고요. 또 기도학 있고요. 또 설교학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격 분석학, 그다음에 성경 역사학, 그리고 우리 선교와 문화, 영화 여태껏 8편 제작된 거. 또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은 여덟 과목인데 우리가 20과목을 총할 거예요. 그리고 이너링 과목까지 하면 현재 9과목인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한국에서 산수나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아, 이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 4 곱하기 6은 24야. 그래, 4 6에 24, 4 6에 24. 그래, 4 곱하기 6은 24야. 이렇게만 막 외우다가, 만약에 6 곱하기 4는 뭐지? 그러면 이것도 24인데, 그래서 막4 곱하기 6은 24인데 6 곱하기 4는 뭐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주님과 소통하는 거를 try, 시도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은 죄를 성찰하면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떤 죄를 지금, 지으면서도 모르고 살았나? 내가 지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주실까?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회개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를 그냥 막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4 곱하기 6은 24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과목이 우리가 한 과목 한 과목씩 끝나고 날 때, 저희가 시험을 봐요. 오픈북 테스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어떤 과목이 많이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볼 건데, 그거를 볼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성 집회다. 영성 집회에 108개의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들의 학생들한테 전해줄 것을 요즘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대언도 들으면서. 그럴 때에 어떠한 케이스, 경우를 드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이러면서 시험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물론, 다시 유튜브를 피셔서, 영상 집회면 영상 집회, 부부 성년 잔치면 부부 성년 잔치,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보시면서 하실 순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필요배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4 곱하기 6은 24야. 그래, 6 곱하기 4도 24. 그래, 24. 이렇게 하는 거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교육을 못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도, 어떠한 교과서도 없고, 뭐 화려한 학교 시설도 없고, 내가 혼자 딱 진짜 사막에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한테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맡기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 실력, 그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4 곱하기 6은 24지. 그래, 6 곱하기 4도 24야. 맞아, 맞아.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요, 이거는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군요.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자세를 보면 알수 있어요. 숙제를 얼만큼 성령님과 함께 했나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점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점점점점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옛날의 성격, 옛날의 체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 이거 배웠어. 나 영성 집회 공부도 다 끝냈고, 숙제도 다 했고, 영성학도 나는 다 끝냈고, 나 설교학도 했고, 난 성경 문화학도 난 숙제는 막 거의 다 했고, 나뭐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나 성경 그거, 역사학도 나는 숙제했어. 오케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만 커져서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때 클라이막스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 클라이막스 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원래는 영화를 지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잠깐 영화 만드는 거 스탑하고 요 기도학을 마저 빨리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12번 올리자. 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지금 기본부터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기도학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하면 또 기도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기도를 할수 있을까? 정말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전도자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혹시라도 이러한 전도자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더더 진심으로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요. 또한 내가 인생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요.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인생의 여정을 가고 싶기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그 상처들이 또한 아주 없어지지 않는 쓴뿌리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상처의 쓴뿌리와 모든 더러운 감정들 또는 이기심 또는 질투심 또는 시기심 또는 남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자랑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뭔가를 자꾸 해서 뭔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욕망, 그 수많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12번째 시간 당신의 시간입니다. 성령이여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입과 혀를 성령 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실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도와 12번째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째, 나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가? Why? 그죠? Why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님이 해주셨고요. 성령께서 두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 진정 달라지는가? 달라지는데 뭐가 진정? Truly, 뭐가 달라지는가? 세 번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 것인가? 들으실까?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들어는 주셨나? 아니면 그냥 벽에다 대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요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해주고 싶으신 말씀, 기도와 12번째 시간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같이 펴보세요.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지금 23편의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여기서, 3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떤 길? 의의 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던져주신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요 3절하고 또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뭐를, 주님 뭐가 필요해요? 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또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런 병을 주셨나요? 여쭤볼 수도 있고. 또왜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내 자식들이, 또는 내 언니들이, 내 오빠들이, 내 동생들이, 또는, 내가 아는 우리 회사의 아무개가, 또는 누구누군가가,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술 중독도 있고요, 섹스 중독도 있고요, 마약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또 폭력의 중독도 있고요, 또막 너무나 많은 10대들이 지금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고요. 너무나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우소서. 주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정말로 더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의 천사들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포인트 해주시는 거,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Why? 내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소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 가족을, 내 부부,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던, 죽어가는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이 소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종교적인 기도는 어떨까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달이 안 돼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면요, 나의 의지와 내가 원하는 소원, 어떤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내가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한 욕심, 그러한 어떤 세상적으로 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기복신앙 같은 기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날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안 주시면 날안 사랑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의 태도라든가, 내 뜻, 하나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내 뜻이 되게끔 정말 이거 그걸 해줘요. 그런 어떤 것은 종교적인 기도에 들어가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소원은 생각하지 않고 내 소원만 막 해달라고 10시간이고 몇 시간을 기도해요. 그런 것은 종교적인 기도가 될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 내가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알려지면 좋겠고요, 내가 요게 좀 돼가지고요,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좀 무시 좀 못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자식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떤 이런 식의 그러한 더러운 곳에서 시작된 기도들은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또 어떤 게또 종교적인 기도인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뭐예요? 배교한 사람들,
사람들, 주의 종들, 그죠? 타락한 종들,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예요. 겉으로는 기도지만 전혀 상달이 되지 않아요. 그건 마치도 불상 앞에서 3,000번, 5,000번, 3만 번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근데 그런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귈 때 기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도 않고 접수를 안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안 되죠.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딱 내가 물어봤는데 저쪽에서 남자가 아, 예, 저는 어떤 영화 좋아해요. 근데 이런 영화는 이래서 이래서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딱 물어보는데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또 물어봐.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고 당신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하고 답이 왔는데 나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래요. 저 사람이 반응하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안 줘요. 그거는 대화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리스폰스 반응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묵묵하게 대답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어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달려와 주신다. 성령으로 달려와 주신가? 어떤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주님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듣고. 또 주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떡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아, 그렇군요. 근데 주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데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해도 내가 그게 별로 기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소생이 된다라고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 성령으로 소생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소생된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위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진정 달라지는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오게 돼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내가 볼때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하면서 회개가 되면서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거?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것이 있는데, 방향이 싹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천국 이야기 영화 이제 네 번째 만들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있잖아. 너네 학생들, 글로벌 홈처치의 전도자 코치 학생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기도학 10위를 먼저 해라. 12번. 그러면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 또는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의 방향, 그런 디렉션들이 달라져요. 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딸로서, 아들들로서, 어떻게 되냐면, 지시를 받아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또는, 그래, 너 지금 맞게 잘하고 있거든? 그거 계속해. 라든가,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으면서, 내 인생의 일과 내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치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렉션. 마치 우리 감독이 있죠. 영화 감독이 있고 무슨 감독이 지시하죠. 아유, 아니야.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더 소리쳐야 되고, 여기서는 좀 울어줘야 되고, 아유, 여기서는,
목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고, 감독이 지시를 해주죠, 배우들한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독, 디렉터잖아요.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의의 길로 더더더더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 내 인생에서 기도를 하면 내 내일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의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방향이 뭔가가 달라져요. 왜? 지시를 받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면, 성령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주님의 디렉션을 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회개가 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방향 지시를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셔도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시편 23편 3절에서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걸 어떻게 항상 알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진짜 하시나 안 하시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 알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그죠? Pray, prayers. 기도, 이건 기도고, 기도를 할 때, pray, 동사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성령 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 불 세례. 성령 불을 막 주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나를 회개시키실 때. 세 번째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 누구 사랑? 주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다, 언짢으시다, 또는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배목사님하고 저거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도 주님 저 사람 지금 스쳐가는 저 자동차 운전한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소서. 또는 이 어느 지역을 지역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면 이 지역과 전 세계 역사는 사탄 마귀신들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가지만 그 선명하느라 흑암 꺾는 기도도 하고 또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또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주님한테 주님이 또 뭐라 하시나 듣기도 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삶이에요. 솔직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잘 때도 여쭤보면서 자거든요. 자면서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주님 내일은 뭐예요? 그러면서 막 여쭤보고 입신 하다가 영안으로 주님 만나고 하다가 잘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 나에 대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를 알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주님이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탁 던져주기로 해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령불을 막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산소를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 없으면 죽죠, 인간이. 그죠? 산소를 마셔야 되죠? 우리가 산소.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산소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오늘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기도학 12번째.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진정 달라지는가? 세 번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자, 주님이 어떻게 들으시냐면 요거에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막대기나 그저 지팡이로 양이 옆으로 막 이탈하려 그러면 집단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 낭떠러지로 가려고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면 안돼 안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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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또안돼안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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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또뭐 만약에 뭐 이상한 뭐 어떤 늑대라든가 뭐 이상한 동물이 덤비면 그 막대기 이렇게 막 혼낼 수도 있죠. 목자가 이렇게 보호도 해주죠. 그죠. 니네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을 워워워 일로 가 일로 가 노노노노노 일로 가 아유 일로 와 라고
그 내가 원하는 길로 니네가 갈수 있게, 너희들이 내 양이니까 갈수 있게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을 안위하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야. 기도를 해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똑바로 갔다가 오른쪽 두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 우회전해. 마치 여러분 운전 배워보신 적 있나요? 그럼 운전 선생님이, 우리 운전, 딱 운전대 잘 보면 운전 선생님이, 운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가족이 여기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 자, 똑바로 가다가 저 다음 시그널, 신호등에서 왼쪽, 레프턴 하세요. 그런 걸 하죠. 자, 쭉 가다가 저쪽 오른쪽으로 차 몰고 가서 파킹해 보세요. 뭐, 하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거야. 똑바로 가. 자, 우회전 해봐. 왼쪽으로. 아니, 거긴 가면 안 돼. 쭉 가. 아니, 거기서 조금 쉬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저렇게 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낭떠러지 못 가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게끔,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막대기로 이렇게 가게 하시나, 이렇게 가게 하시나,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순종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얘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어?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 얘는 순종은 안할 거면서 왜 맨날 기도해? 주님이 이러세요. 얘는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하라는 거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지? 상달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순종을 할 마음으로 또는 하는 사람. 들으면 제깍제깍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깍제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왜?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너 지금 그래? 이 글로벌 홈처치가, 지금, 영성센터가 필요하냐? 리트리 센터가 필요해? 미션 센터가 필요해?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마련해 주지. 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하니까, 잠을 못 자고도 학생들 대답해줘. 학생들한테 강의 올려. 니네는 잠도 잘못 자면서 학생들에서 강의 올리지. 또 말씀 올려라 말씀 올려. 영화 찍으라 그러면 영화 찍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잠도 못 자면서 그거 다 해서 또 영화 올려 뭐 해. 또 이너링 하라고 하면 이너링 해. 또뭐 하라고 하면 뭐 해. 그래, 너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착한 종들이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그런데 그걸 함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찾아. 이런 식으로 준비해. 그러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또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니, 워워워, 이쪽, 이러면서 해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게 과정이 되잖아요. 또 순종을 또 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또 의견을 얘기해 주셔. 또 주님의 방향을 지시해 주셔. 우리의 순종하려는 자세와 이미 순종하는 자세. 또 앞으로도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내놓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 due, 마감이 언제까지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자, 오늘이 13일이죠? 13일 수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 숙제. 1번. 나는 왜 기도하는가?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에 왜 기도했는지 쓰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왜 기도하는 것인가? 대답해보고요. 두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 진정 달라지는가?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새로. 요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했더니 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론만 이거를 이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보시고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를 써보시고 두 번째, 기도를 했더니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또는 달라진 게 나는 없는 것 같다. 그걸 써보시고 세 번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동안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또 내가 지금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이 1, 2, 3번 답하시고 그것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12번째 시간에 기도를 왜 하는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또 무엇이며 우리와 기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코치를 받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종교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 1, 2, 3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시편 23편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저희에 대한 목적이 그 목표가 모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참뜻을 진심으로 인생으로 알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